안녕? 너 혹시 피카츄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니? 네? 방금 널본 순간 짜릿했거든. 네. 잠깐,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난 3학년 잉미남이라고 해. 아, 선배시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하, 이상하다. 밤인데 왜 이렇게 화내서 와봤더니 너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아, 네. 그 선배 멘트는 좀 완전 별로긴 했는데 좀 느끼하기도 했고, 그래도 그 선배 좀 잘생겨서 핸드폰 번호를 주고 말았네. 아, 여튼 예쁜 게 제라니까. 정말 난 어쩌자고 이렇게 예쁘게 어우, 못생겼어. 어우, 귀찮, 어우, 귀찮, 못생겼는데, TV 좀 보자. 뭔데? 왜 때려? 갑자기? 말 대꾸 하지 마! 어? 야, 요루야, 너 남자친구 생겼어? 진짜 휴대폰이 쉴 새가 없네? 아니 뭐 아직 생긴 건 아니고 곧 챙길 예정이랄까? 어머머머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썸 타는 냄새! 이걸 말해줘 마라. 기집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얼른 말해봐. 나 궁금해 미치겠어. 사실 나그 2학년에 미남 오빠랑 요즘 썸 타? 뭐? 우리 학교 얼굴 담당 잉민남?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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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근데 그 선배 단일진이라고 우리 학교 무서운 선배 언니가 여자친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 오빠가 나한테 말안 해줬는데? 아니야, 요리야. 내가 잠못안걸 수도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야, 여기 요루루가 누구야? 전데요? 언니, 쟤예요, 쟤! 야, 네가 내 남친한테 꼬리치고 다닌다며? 토끼처럼 생겨가지고 여우였네? 네? 그게 무슨 소? 야, 우리 언니 남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저 언니가 다 봤대. 오빠, 잘생겼어! 그렇다며! 요루야, 우리 단언니랑 잉민남 오빠랑 사귀는 거너 정말 몰랐어? 아, 나 진짜로 뭘. 됐고! 진짜 열받네? 야, 안 되겠다. 너 오늘 학교 끝나고 학교 뒤로 와라. 도망가면 알지? 죽는다. 야, 그리고 현동아. 쟤네 친구라며. 친구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번 일 확실히 마무리 안 하면 후배들 싹다 집합할 줄 알아. 알겠어? 네, 언니. 현동아, 갑자기 왜 그래? 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야, 저 언니 성격 알잖아. 나도 잘못 건드렸다간 후배들부터 싹다 집합이야. 아, 그러니까. 아니, 왜 앞에 저 언니 남자친구를 건드려? 아니,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 아, 일단 나 먼저 가볼게. 내가 잘 말해볼게. 아니, 어떡해, 요루야.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꼬리친 건 내가 아니라 걔라고, 걔! 아이, 그보다, 요루야. 진짜 학교 끝나고 학교 뒤로 갈 거야? 뭐 어쩌겠어. 안 가면 후배들도 다 집합시킨다잖아. 아무래도 일단 말로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 내 생각엔 대화로 안될것 같은데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만약 가더라도 너가 너무 안 오면 우리가 선생님 부른 거라 신고해버릴게. 좋은 생각이네.
에휴. 만약에 아니면 나도 같이 갈게. 어, 고마워 리순아. 자, 수업 끝. 내일 보자. 준비됐어? 그래, 가자.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하, 쫄아서 튄 거 아니야? 진짜 이 조그만한 게 꼬리를 쳐? 야, 일진아. 너 보호감찰 아직 안 끝난 거 알고 있지? 후배 교육 적당히 해야 한다. 이번에도 사고 치면 안 돼. 아, 알겠어. 저기 선배. 아, 왔네. 야, 연락 짜증나게 할래? 아니요. 됐고. 야, 그래서 네가 뭔데 내 남친이랑 카톡을 해? 그게 아니라 전 몰랐어요. 몰라? 야, 다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감히 후배가 선배랑 선배 남자친구를 넘봐? 세상 좋아졌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선배가 저한테 먼저 번호 물어봤는데. 뭐? 야, 미남, 진짜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야, 네가 먼저 나한테 먼저 많이 걸었잖아. 에? 뭐라고요? 야, 들었지? 그거 병이야, 착각병. 됐다, 병이 있는 애랑 무슨 말을 하니? 울문까 막 겁난다. 다신 내 남친한테 연락하지 말고. 애기야, 응? 또 한 번 연락하면 그때는 말로 안 해? 네 친구 후배들 다 불러서 집합 시킬 테니 얼씬도 하지 마, 알겠니? 빨리 눈앞에서 꺼져. 네. 진짜 학교 좋아졌다. 라떼는 선배 눈도 못 쳐다봤는데 요즘은 똑바로 쳐다보는 거 봐. 야야, 보호감찰이잖아. 잘 참았어. 우리 미호 기분도 꿀꿀한데. 야야, 한 잔 고고? 아, 좋지. 야, 미남이 진짜 다음에 또 걸리면 뒤진다, 알았지? 아, 미안해 자기야. 어? 어이, 요루야 왔니? 어디 맞은 데는 없고? 엄마 얼굴을 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안 맞았어! 근데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아이,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했잖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야, 너도 같이 가면 신고할 사람은 누가 있어. 어쨌든 괜찮아. 그래, 이만해서 다행이야. 얼굴을 좀 맞은 것 같긴 한데. 안 맞았다고! 아, 진짜 미남 짜증나네. 걔도 분명히 연락했을 게 뻔한데. 에휴, 어쩌겠어. 너가 참아야지. 뭘 참아. 헤어질 건데. 안 그래도 잘 됐어. 걔 얼굴 반반해서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원래 1진 하려면은 여러 명이랑 사귀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아, 이참에 정리해야지. 진짜 짜증나. 뭐? 헤어진다고? 그럼... 어머! 그럼 누구랑 사귀게? 오, 나 좋다는 애들이야 많으니까? 근데 여기 왜 콜라가 세 잔이나 있어? 누구야? 아, 야, 내가 너 안 그래도 그럴 줄 알고? 그 옆에 학교에 그 리아 오빠 알지? 리아 오빠! 응. 그 오빠 불렀어. 어? 옆 학교... 아주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 리아 오빠? 그래! 에이, 한번 잘해봐! 야! 너 글러네 거기 뭐했지 마! 어이, 위화감 조성하지 마, 친구들! 완전 박력 넘치네?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아, 오빠 오셨어요? 아, 오빠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웃긴 얘기 있었는 줄 알아요? 아, 무슨 얘긴데? 아야, 오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하게 진짜. 아, 가만 있어봐. 아, 글쎄, 아, 그 이름도 엄청 특이하던데, 그 요리? 아, 요자? 아, 그 이름 뭐지? 아, 아니면 걔가, 아, 진짜 아이도 생각나는데, 아, 그 얼굴, 아, 진짜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야, 요리, 요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요루루겠지. 아, 진짜. 또 생각하니까 열나 열받네, 그 기집애. 머리에 토끼 머리띠는 하고 있어가지고, 꽃은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아, 열나 재수없어. 요루루? 네, 요루루라는 애가 있는데, 아, 걔가 뭐,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닌다나 뭐라나. 아, 거기다가 제 남자친구한테 그 꼬리친 거 있죠? 진짜. 얼굴은 찐빵같이 생겨가지고, 걔네 가족들은 다 그렇게 생겼을 거야. 걔 오빠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생겼대? 응? 오빠 왜요? 어, 뭐지? 깜짝 이벤트 뭐 그런 건가? 어이, 왜 그러세요? 요루루는 내 친동생이야. 네? 친동생이야? 그 못생긴 애가? 멀청 아! 그럼! 멀청 아! 오빠 잘못됐어! 학교 가기 싫다. 내일도 그 무서운 언니들이 와서 뭘 하면 어떡하지? 야, 나 들어가도 되려? 에이, 뭐 언제나 허락받고 이미 들어왔잖아, 그리고! 요즘 학교 생활 힘드냐? 오늘은 좀 힘들긴 했는데, 어, 근데 왜? 아이, 뭔 일 있으면 말해라. 뭐야, 갑자기?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야! 네? 미안. 예? 아이씨. 미안해. 근데? 내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하는 거 아는데 괜히 너한테 화내서 미안하다고. 아무튼 나 사과했다? 네. 야, 나도 미안. 비켜. 뭐야? 왜 갑자기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